물건에 대한 강한 소유욕으로 공격도 불사했던 막내. 그러다 보니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좀 더 강력한 거절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그 방법 지금 배워봅니다. 아까는 줄 밖으로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제는 내 뒤쪽에다가 던지고요. 이걸 가지러 가면 몸으로 막는 거예요. 먼저 막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줍니다. 막내, 떨어져. 앞서 배운 떨어져 신호로 1차 경고. 그래도 간식을 향해 다가오면 몸으로 막아서 확실한 거절의 표현을 해보입니다. 이때 제자리에 앉으면 통과. 떨어져. 이번엔 떨어져. 엄마의 도전. 떨어져. 이건 약간 내 뒤에다 던지는 게 편해요. 그렇지.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어머님이 할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떨어져. 간식을 뒤쪽으로 던져야 막아서는 게 쉽다는 점 기억하세요. 어머님 잘하죠. 그동안 놀이가 전혀 없어서 자기만의 찾던 놀이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재미없는 거 그거 지켜서 못에다 써먹겠어요. 이걸 꾸준히만 하면 진짜로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문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효과적인 대응보단 녀석을 더욱 자극만 시켜왔던 보호자들. 혹 앞서 교육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분명히 한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교육이 완전히 다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또 언젠간 또 지켜요.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막내 터치라고 얘기를 해요. 코가 내 주먹에 닿는 순간 열어주시면 돼요. 막내 터치. 막내 터치. 그렇지. 손가락 안 닿아도 우선 내 손에만 닿으면 바로 주세요. 막내 터치. 터치라는 신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막내 터치. 그렇지. 얘 그렇지도 벌써 이해했어요. 그렇지 하면 간식 주는 줄 알고 여길 딱 쳐다봐요. 막내 터치. 이번에도 어머니가 직접 도전해보는데요. 그럼요. 보는 것보다 직접 해봐야 좋죠. 간식 가지고요. 두 손가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두 손가락에 코가 닿는 순간 네. 그렇지 하고 간식 조그만 거 하나씩 주시면 돼요. 막내 터치. 기다려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막내 터치. 그렇지. 야,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네요. 내친 김에 실전 학습에 들어가 보는데요. 잠옷에 엄청 집착했었는데 잘 될까요? 그럼 그렇죠. 후다닥 찜하는 녀석. 이건 영원히 내 거라고. 알겠어? 어머님 지금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막내가.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응용을 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다시 회수하는 걸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안전하게 회수한다고요? 그게 될까요? 터치로 오게 하고 왔을 때 막내와 바지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가서 바디 블로킹을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네. 네. 막내 터치. 막내 터치. 터치. 세상에. 스스로 자리를 뜨는 막내.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로 끼세요. 살살 여기로 끼세요. 그렇죠. 네, 계속 막으세요. 앉으면 간식 주고, 간식 주고, 주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회수하세요. 그렇죠. 퍼펙트. 네. 안전하게 회수 완료. 완전 정석.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very good. 막내 터치. 막내의 소유욕을 바로잡는 다양한 방법을 그렇지. 배웠으니 앞으로 문제 없겠죠?